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우리 저아가 알고 봤더니 집착 광공 남주였습니다. 이런 반전 매력 너무 좋아요. 궁 밖에서 만난 남자 누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투에 눈이 멀어 덕임의 목덜미를 잡은 선이. 아니 할아버지 같은 사랑 안 한다며. 아니 아직은 너의 마음에 내가 없어도 상관없다더니 이게 상관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소유욕 맞나요? 산이는 덕임이가 어차피 궁녀라 항상 같은 곳에 있을 테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덕임이가 자신의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봐요. 하지만 궁 밖에서 만난 남자가 덕임이가 왕의 여자라는 증표인 옷소매의 붉은 끝동을 파란 토시로 딱 가려버리자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아, 덕임이가 궁을 떠날 수도 있겠다. 딴 남자를 사모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곤룡포를 입은 채로 덕임이 만나려고 서가에 왔겠어요. 아마 덕임이가 올 때까지 서가에서 기다릴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의 전부가 내 것이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저와께 충성하겠지만 내 전부를 가질 순 없다. 아니 그동안 왕이 후궁이 되어라 하면 궁녀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저와 했다는 역사 기록만 봤을 세자 저하는 덕임이가 얼마나 낯설까요? 궁녀에게 차이는 세자 저하라니. 세자 저하는 덕임이에게 차이고 그걸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세순저하의 눈빛과 목소리에 치이고. 그동안 많은 정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제 마음속 정조는 그냥 준호 하나뿐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을 리뷰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이분을 뭐라 불러드려야 할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세자저하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또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좀 가깝게 사심을 듬뿍 담아 산이라고 불러볼까 합니다. 저하를 사모한다는 덕임이의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산이 참 귀여웠는데요. 그 기쁨이 1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럼 7회 리뷰 시작합니다. 약탕에 약재를 넣으랬더니 자기 몸을 넣어버린 덕임이. 산이와 덕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 저까지 너무 떨리더라고요. 산이가 덕임이 허리에 손 얹을 때 저 소리 질렀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서상궁 때문에 젖은 옷을 갈아입게 된 덕임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산이의 눈빛. 그리고 왜 이렇게 진중한 목소리로 귀엽냐고요. 그런데 덕임이 어깨에 있는 발글명 글씨. 덕임이가 원래 성씨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이후 성씨 부부의 양녀가 된 거니까 어깨에 있는 발글명은 덕임이의 원래 가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신에 담긴 비밀이 추후 큰 복선이 될 것 같습니다. 궁녀들의 이상형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문과 오빠와 최대 오빠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문관과 무관의 한판 승부. 하지만 덕임이가 선택한 사람은 세손저하였죠. 궁녀로서 당연히 주근을 사모해야 한다는 덕임이의 뒷말은 듣지 못한 채 우리 산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나가고 말았어요.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혼자서 기쁨을 만끽하며 웃는 산이를 보니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 마법이죠? 산이가 웃으니까 나도 웃게 돼. 덕임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산이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덕임이에게 했습니다. 아바마마와 함께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도 들려주고 사도세자가 죽은 후 처음으로 핀 꽃을 함께 보기도 하고 덕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아진 산이는 결국 덕임이에게 주고 싶은 것까지 생겼죠. 바로 껍질째 먹었다고 뻥을 쳐서까지 사수한 감귤. 우리 산이 서상궁이 보기 전에 귤을 소매 안으로 쏙 넣는 기술이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덕임이에게 귤을 주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제주상궁이 덕임이에게 궁녀들을 위해서 세자저하의 후궁이 되어달라며 본심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동안 제주상궁이 일부러 세자의 서고에 보내 일을 시켰고 세자가 공부하는 서책들을 필사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덕임이. 운명 같았던 산이와 덕임이의 만남이 다 제주상궁이 꾸민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덕임은 앞으로도 궁녀로 살고 싶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가 생기려 하면 생기기 전에 떠나보내겠다 다짐했습니다. 하필 그 이후 산이가 덕임이에게 귤을 주고야 말았어요. 가끔은 저와 자신을 위해 공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덕임의 말에 산이가 답한 말은 완전한 고백이었죠.
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이 고백 뻔하긴 한데 우리 산이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날 주기 위해 일부러 가져왔냐는 물음에 그냥 하나 남아서 가져왔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덕임이는 산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귀한 과일이라 받지 못한다. 소인에게 과분한 것이라 사양하겠다 했더니 순순히 받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이산. 궁녀에게는 사양할 자유조차 없는 것인지 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덕임이. 결국 산이도 덕임이 말의 속뜻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귤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감귤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일국의 지존이 될 자신을 덕임이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산이가 눈치챈 거죠. 분명 덕임이가 세자저하를 사모하고 있다고 한 걸 똑똑히 들었는데 왜 차였는지 영문을 모르겠는 산이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이귀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성나인이 그저 충직한 신하로서 주군이 되실 저하를 사모한다는 말이었다고 여기까지만 했어도 됐는데 성나인은 저한테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서 덕임이 마음 전해주고 충심이 예뻐서 이기사로 데려오고 싶다니. 아, 착각한 게 열받고 혼자 좋아하는 거라 속상하고 자존심까지 상하는 산이 앞에서 눈치 없는 자이귀 캐릭터 진짜 너무 웃겨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고 있는 저하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싸늘한 분위기를 느끼는 눈치는 있으면서 저하가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다니. 세자를 배신한 이기사를 죽였던 킬러가 강월애로 밝혀졌습니다. 강월애가 제조상궁의 조카라는 것도 좀 놀랐는데 이 언니 칼솜씨가 엄청나더라고요. 본인이 죽여놓고 죽은 사람 앞에서 완전 무표정으로 부디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강월애. 덕임이에게 친절했던 것도 다 제조상공으로부터 덕임이 후궁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한편 덕임이는 친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못 봤는데 딱 보면 알아채다니 진짜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나봐요. 덕임의 오빠는 사두세자가 죽은 날 아버지가 이기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길에 오르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오빠에게 조선 최고의 무관이 되는 꿈을 꼭 이루라고 하는데요. 아마 덕임이 오빠는 무관이 돼서 왕이 된 산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덕로가 자신의 권력과 당파를 위해 정조에게 맞서게 될 때 덕임이 오빠가 저하 옆을 듬직하게 지켜낼 것 같아요. 낮잠 자는 영조의 자세, 이거 연기 맞죠?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낮잠 자는 영조를 선뜻 나서서 깨우려는 대신들이 하나도 없는데 홍동로는 감히 옥체에 손을 대면서까지 영조를 깨웠습니다. 아, 이 오빠 진짜 강심장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안 깨웠냐고 뭐라 하는 영조. 홍동로는 영조가 왜 안 깨웠냐고 뭐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홍동로가 영조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영조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걸 대신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조상공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평소 가장 좋아하던 책을 보고 읽다 보니 너무 화가 난다며 알아서 처리해버리라고 명한 영조. 예고를 보니 영조의 치매 때문에 덕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영조는 과연 어렸을 때 영빈의 장례식에서 덕임이를 만났고 영빈의 책을 하사한 일을 기억해낼까요? 그럼 저는 옷소매 붉은 끝동 8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